여기는 터우양성의 비타인시입니다. 비타인. 내일 모레가 설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네요. 행사를 하려고. 저기 입구에서부터 한 몇백 미터 정도가 이런 그 꽃과 건물들을 시설을 지으면서 추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야, 겁나게. 설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설날 행사하려고 이렇게. 예. 민속품, 그 다음에 뭐 판매하는 거 이렇게. 보시면 꾀땀즉히 2024년 설날 준비하려고 이렇게 설날이 한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. 무대가 간간이 있는데 이렇게 싹 준비하고 있어요. 토양성 비타민시, 비타인시. 땟! 설날 준비에 아주 지금 분주합니다. 일주일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열심히. 도로 절반을 점유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허용이 되나봐요, 여기는. 아마 이제 설날 행사 때는 아마 여기는 차가 못 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허우양성 비타민시. 지금 준비하는데 작품도 이렇게 사진과 그림 이런 거를 작품으로 전시해 놨어요. 베트남은 좀 크게 하고 화려한 것을 좀 보여줍니다. 작품들을 길가에 전시해놨네 벌써. 저쪽에는 거의 한 500m 이상이 도로가에 인도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 꽃과 나무들을 분재를 팔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왼쪽에는 새해 허우양 그 비타인시에서 설날 축제를 위해서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어요. 와, 막 크게 하네.